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며칠 전에 급하게 서울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는 기업가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산속에 제가 이렇게 칩거해 있고, 은거해 있다 보니까, 물론 노천이라는 이 호가 대명을 떨치고 있는 그런 도인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어제 아래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선원 개원한 지 1주년 또 토크쇼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저는 한 15년 동안 철조망만 쳐놓고 주로 그 철조망 안에서 토굴 안에서 칩거만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고자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그 흐름에 놓이고자 그런 또저 인류애를 실천하고 천하사의 중심에 서서 통째로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도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가장 낮은 대로 겸손한 가운데 철저하게 고행을 한 사람 중에 그런 도인 중에 한 명인데 며칠 전에도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이에요.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굵직굵직한 게임도 많이 하시고 저는 게임하는 그 자체를 대단히 좋아하고 많이 즐기는 편인데, 시시한 게임 말고 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막 나라를 경영하고 글로벌하게 천하를 경영하는 그 중심에 세상의 흐름으로 저는 놓이길 원합니다. 도인으로서. 그래서 결과 또한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로 양질로 좋게 나와서 제가 컨설팅해준 뭐 그룹, 뭐 기업가. 여러분 이름만 탁 대면 알 만한 그런 분도 만나고 왔는데, 호텔에서. 결과 또한 너무나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CEO한테,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을 믿지 못하겠거든. 저를 믿어달라고. 제 운을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이 게임이 되지 않으면, 우주마저도 확 찢어버리겠다고. 근데 제가, 이 찢어버린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는 통째로 기질 자체가 무인기질이라서 그래요. 무인기질 안에 도의 따뜻하고 그윽한 부드러운 조화로움을 일찍이 저는 합이라는 상태라서 강함 속에 유연함, 그리고 유연함 속에 강함을 내포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기운이라서 저는 통째로 천하를 한번 경영해보고 싶은 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제목이 미쳐야 아티스트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아티스트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는 고통의 아티스트였고, 저는 늘 고통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의 연속인 그런 고통의 아티스트였다고 저는 고행의 아티스트. 저는 실전 공수라 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행을 정말 무지할 정도로 바닥까지 한번 끝까지 제로점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본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정말 저 같은 유형은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있지도 않은. 물론 제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유튜브를 만나는 분은 저희 책도 모르고 그래서 그 CEO한테 운이 있거든. 사주가 있거든. 확 찢어서 만들어버리는 사주로 경영을 하라 그랬습니다. 제 운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 CEO한테 자주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 또한 플러스 알파로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신념을 경영하는 그런 CEO로 멋지게 진화해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그의 역할이 많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친다라는 건그 분야에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봐봐요. 미친다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에 가서 닿다, 가서 다다르다, 가서 미치다. 요 공간에 가서 미치다, 가서 살짝 닿다, 가서 살짝 붙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한 분야에 완전히 전문성을 띨 때까지 완전하게 녹아내려서 합일해야만, 합일하고
합치되어야만 우리는 이거 도인 텍스트로 그 분야에 귀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일. 완전한 그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 따라서 그 분야에 완전히 미쳐서 통일된 기운으로 그 분야의 거인으로 마스터로 우뜩 서는 마니아들 이런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주가 있다면 그 사주 또한 여러분 의지 밑에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의지 밑에 놓일 것이고 여러분 의지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만의 보통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기능과 재주를 말해요. 그걸 찾으신 분들은 그 분야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번 미쳐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분야에 대명을 떨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도인입니다. 도적인 경영이고 도인 컨설팅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일체를 케어해주고 일체를 경영하는 그런 컨설팅을 저는 전문으로 하는 도인인데 물론 기업가들이 그래서 제가 좋나 봐요. 많이 찾아오는 편인데 저는 제가 안 되는 운대가 있다면 그 운대마저도 즉 사주와 팔자마저도 확 찢어버립니다. 우주마저도 확 찢어버려서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왜죠?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경영할 줄 아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저는 저를 믿습니다. 저는 저의 운을 믿고 저의 기운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저는 세상을 경영하는 즉 세상의 흐름을 아는 그런 브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 중에 세상을 경영하는 도인이다 세상을 경영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고통과 시련 그리고 질병, 암 이런 순환적인 사이클의 고통의 사이클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노출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엉킨 채 고통으로 여러분 삶을 통째로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버리면 된다니까. 한 번에 여러분 어지로 확 찢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티스트도 안 되고 그 분야에 하나가 되기 위한 전문성을 띈 전문가도 아니요. 그 분야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패배의식이 풍부하고 패배의식에 찌든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구성으로 참여치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조건이라면 여러분 의지를 굉장히 많이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연습이에요. 이걸 찢어버린다고 우주가 찢기겠습니까? 우주를 찢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거대하며 깊은 의식의 소유자가 되어주어야만 그 우주를 통째로 찢어버려서 잘못된 세상과 이념과 그리고 이념 그리고 어긋난 종교관으로 부딪히는 그리고 충돌하는 이 세상을 한꺼번에 찢어서 바름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따뜻함으로 새롭게 경영할 수 있는 아티스트 저는 그런 도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경영해주는 그런 마인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스스로 경영할 줄 아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분야에 미쳐야만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떻게 하면 미치겠습니까? 적어도 그 분야에 3년을 파야 전문성을 띠고 10년을 한 우물을 파야만 정확하게 그 분야에 우뚝 설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내공이 깊어야만 반드시 세상 속에 필요한 지도자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조건이 되는 가운데 대명을 떨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실패감과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온통 내 삶이 실수투성이었던 그런 조건에 놓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늘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늘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하고 있는 그런 객체인 입장
그건 철저한 개체들 입장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찌들려 있는 전체적인 의식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티스트가 되는 그런 연습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의지를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분 의지를 끝없이 진화하는 가운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영성체계 그리고 굳건한 의지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미침 그것이 아티스트의 조건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패나 그리고 젊은인데 실업자라든지 직장 하나 못 잡고 캥거루족이라든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무리라든지 그리고 은퇴하신 은퇴자라든지 그리고 노후에 아직 막막하게 어떤 계획도 없는 그런 분이라든지 그런 조건의 노인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보통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 보통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기능과 재주입니다. 그 분야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 차관 출신인데 이건 TV에 나온 부분이에요. 차관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고위급 간부였어요. 나라에 녹을 먹는. 그분이 칠순이 다 되었음에도 은퇴하고 뭐 종단에 실제로 머리를 깎고 행자 교육원에 입소해서 정말로 되고 싶었던 앞생부터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스님으로 귀일해서 승려 생활을 하고 여생을 마치시더라고. 너무나 멋진 보통을 찾으시더라고. 그 분야에 미쳐야 아티스트가 되듯이 여러분들만이 제일 잘하는 그 기능과 재주는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걸 친실되고 소중하게 잘 찾아서 그 분야에 3년을 미쳐버리면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10년을 미치면 완전한 아티스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10년 장기 근속 근무해봐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가운데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어 항상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성이 진화하듯 여러분의 자리 석자는 계속해서 높은 쪽으로 올라갈 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티스트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 분야에 미쳐야만 하나인 아티스트가 탄생한다는 그 사실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잘하고 어떤 조건에 놓일 때 제일로 행복합니까? 바로 그걸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끝없이 진화하는 가운데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욕망과 탐욕을 여러분 발 아래 둔 채 천하를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천하사 대로를 할부하는 멋진 풍류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 미쳐야 아티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